이번에는 공정 얘기해 볼 텐데요. 공정위가 계열이 분리된 친족 기업도 이 거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이 추진을 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일명 꼼수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오늘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 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어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대상에 포함한 방안과 종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 집단 한진의 계열사였던 유스홀딩스처럼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